출전 투자가 안 될 땐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이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어제 정말 어려운 시장을 보냈습니다. 역대급이라는 타이틀이 많이 나왔었던 하루였죠. 거래대금도 역대급, 하락 종목도 역대급이었던 하루였습니다. 다만 오늘은 조금 어제랑 분위기가 다른 모습인데요. 전 업종으로 조금 온기가 퍼져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숨을 쉴 수 있겠어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아, 뭐 한숨 돌렸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어떤 면에서 보면요. 어제는 이제 그동안 시장의 극심한 쏠림 현상을 우려를 했지만 그 주도했던 것들이 무너지니까 다른 것들도 놀래서 다 같이 네. 무너졌었어요. 근데 오늘은 오히려 그쪽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전 업종에 걸쳐서 고른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뭐 정상화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온기가 조금 오래 지속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일단 우리가 오늘 조금 확인해 볼 이 종목들의 수익률 먼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해 줬던 종목들이죠. 네. 첫 번째 종목으로 또 포스코 퓨처인가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포스코 그룹 관련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네. 뭐 수익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조정이 나올 만한 시점이었고 네.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거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포스코 퓨처에 먼저 보시겠습니다. 1월 18일 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였죠. 7월 17일 날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7차 목표가 68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이것을 뭐 단 하루 이틀 만에 바로 돌파하면서 69만 원, 뭐 70만 원을 향해서 가는 그런 네. 모습을 보여주었었죠. 1월 달에 매수했을 때부터의 고가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뭐 270%. 그리고 일주일만 해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셨다라면은 뭐 가볍게 70%가 넘는 이러한 급등세가 보여주었다라는 거. 당연히 후유증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럼 네. 지금부터 혹시 매도가 안 됐거나 갖고 계신 분들 또는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은 어떻게 마치 포스코 그룹을 집중적으로 오늘 점검하는 시간 같은데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종목 모두 소장님께서 처음 말씀해 주셨을 때보다 260%나 급등한 종목들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모든 정보 제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종목 상담도 방송 중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 비중 그리고 매수가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방송 통해서 수장님께서 꼼꼼하게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예, 방송 통해서 소개드리는 공략주들 앞으로 추후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지 또 어떤 전략이 실시간으로 필요한지 추가 자료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여코드
투자로 가는 지름길 서동구의 투코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과 비중 그리고 매수가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방송 통해서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도 가능하십니다. 소장님만의 비법이 담긴 여러 가지 노하우들 놓치지 말고 모두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제 장이 굉장히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은 또 완전히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오르는 종목의 개수가 현재 700개가 넘어가고 코스닥도 오르는 종목이 1,300개가 가까이 됩니다.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어제 오늘이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정상의 정상화가 네. 이루어졌다. 어저께는 동반 급락한 것도 비정상이었고 네. 그동안 뭐 계속 나 홀로 싱싱을 했던 이차전지 뭐 에코프로 또는 뭐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의 이런 또 비정상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뭐 거의 뭐 한 500여 개 종목을 제외하면은 2천여 개 이상이 다 상승을 보여주고 네.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강도는 틀리지만 거꾸로 이제 2차전지 관련주들의 조정폭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쪽들로 매기들이 확산이 되면서 어떤 자연스러운 반등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주도 섹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반도체 쪽이 중심이 되면서 SK하이닉스가 여러분들 뭐 8%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또 로봇이라든가 AI 반도체와 연관이 되는 게 로봇 AI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어떠한 연관성상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바이오 제약 헬스 쪽이라든가 유통 이런 것들도 오름세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SK하이닉스 어저께 실적 발표 오늘은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한 과정 속에서 SK하이닉스의 지금 모습을 보시면 오히려 어저께 여러분들하고 점검하면서 삼성전자는 이 다이아몬드가 파란 다이아몬드인데 SK하이닉스는 빨간 다이아에서 지금 횡보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모습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시그널도 다시 매수 시그널이 나와주고 거래도 오늘 다시 실려주면서 이렇게 시총 3위 종목이 9%의 오름세를 보여준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이 로봇 관련주 중에서 여전히 추세를 잘 잡고 있었던 T로보틱스 같은 종목도 지난 6월 말에 고점을 기록한 이후에 가격 조정, 기간 조정도 뭐 짧게 이렇게 거치고 나서 다시 거래가 실리면서 비록 윗꼬리가 달리면서 이제 이 직전의 고점을 지지하려는 물량도 소화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이번에 반등 나왔다가 흔들리면서 다시 한번 또 주저앉았었단 말이에요. 네. 이것들을 좀 하방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이 드리고 오늘 사실은 이제 만약에 공략주를 하게 된다라면은 유한양행을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오늘 유한양행이 이틀 동안 음봉 이후에 어제 시장이 밀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완벽하게 이적 조정을 보이는 이러한 모습 이후에 일종의 세 포인트 다이아 또 캠들 그리고 시그널 요게 다 모아져 있었던 삼합의 위치였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다시 거래가 실려주면서 직전의 고점 돌파해주는 양봉이 내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뭐 바이오 쪽들 뭐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도 뭐 삼상 실패될 것 같아요 하면서 뭐 증자 무증을 한다든가 이런 어떤 작태들을 보이는 이런 것들 말고 정말 실적이 우상향되고 또 뭐 폐렴과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좋은 얘기들도 유한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메이저급 제약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관심을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의 성적표를 받아들이자 오늘 장중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반도체와 관련된 AI 그리고 로봇 쪽들까지도 수급을 받아가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일부 제약 바이오주들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장세 가운데 오늘 오후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먹힐까요? 소장님의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말 그대로 정말 천당과 지옥을 오갔었던 2차전지였던 것 같습니다. 오전까지는 핵 인싸였다가 오후가 돼서는 오히려 2차전지가 없는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2차전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나친 급등의 어떤 랠리, 뭐 목표 가격이 뭐 120이다, 150이다, 네. 200이다,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본다면 그러한 얘기들이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만, 오히려 어제 이렇게 시장의 자정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저는 나왔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2차 전지에 대한 뭐 실적 대비 고평가다, 스퀴즈가 들어오는 어떤 수급의 모멘텀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계속 나온 얘기고, 네. 문제는 이제 이 2차 전지라는 산업 밸류가 얼마나 성장의 모멘텀을 갖고 가느냐, 이거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2분기 실적이 좀 둔화가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내년도 또 연말이라든가 내년도의 어떤 성장의 모멘텀이 없어지거나 네. 뭐 이게 뭐 신약 발표 딱 하고 나서 잘 팔리냐 안 팔리냐 이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뭐 짧게는 뭐 2030년 뭐 길게는 그 이상도 될 수도 있겠는데 테헤란로에 우리 흔한 말로 네. 전기차 넘버가 50% 찰 때까지는 그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갖고 있고 그러한 단계에서 1등주들과 그렇지 않은 쪽들과의 이제 차별화는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어떤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영업이익을 중심으로 해서도 이뤄진다라면 오히려 가격 조정이 있고 나서 추가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은 당연한 거고 저 개인적으로는 어제 고점 대비해서 오늘 만약에 이 정도 가격까지 이루어진다면 종목별로는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의 가격 조정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오늘 정도 나온다면 마무리가 돼가는 게 아니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기간 조정의 양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주도주라고 해도 영원히 주도주가 지속될 수는 없습니다.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 지난 4월 달에 고점 이후에 여러분들 6월 말까지 조정을 보이고 나서 7월 달에 이렇게 새로운 신고가를 낸 흐름들이 에코프로를 기준으로 하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포스코 홀딩스를 중심으로 한 또 광풍이 또 한번 불었는데 이제는 바이앤홀딩 전략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이걸 나는 뭐 우리 이세에게 물려주겠다. 앞으로도 뭐 이런 어떤 네. 전략이라면은 일정하게는 계속 그냥 동요하지 말고 갖고 가시면 되는데 이제부터는 오히려 기술적으로 매매가 가능하신 이런 소위 말하는 프램프시 전략, 밀당을 잘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여러분들 뭐 다른 이상한 뭐 개별 잡주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이런 2차 전지 쪽에서 고점 매도 저점 매수도 병행할 수 있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괜찮은 자리들로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는데 자 에코프로의 모습을 여러분들 잠깐 지난번에 급등을 보여주었던 이 구간들을 한번 우리가 가지고 말씀을 좀 한번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때가 4월 달이었죠 여러분들. 뭐 올해 사실은 1월 또 2월부터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도대체가 이게 어디가 고점일지 모를 정도의 모습 속에 70만 원 넘어가고 막 이러니까 적정 주가 뭐 48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결국 82만 원의 고점 이후에 급격하게 한 일주일 이상 걸리면서 70만 원도 60만 원도 살짝 이탈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대반등을 주면서 우리가 얘기하는 어떤 쌍봉의 개념으로 가격 조정을 이제 마무리 짓고 급락 이후에 급등 한번 준 거죠.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어떻게 보면은 이 5월과 그리고 6월 말까지 이렇게 이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이제 동시에 거쳤죠. 그리고 이제 7월 달 들어오자마자 거래가 수반이 돼주면서 이렇게 급등이 연출이 됐고 150만 원도 훌쩍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나타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는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들이 뭐였었냐면 사실은 어제 말고 그저께만 해도 이제 조금 만약에 어제 이런 흐름으로 갭상승이 연출되거나 추가 상승을 하면 이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아침에 급등을 보여주면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사단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오늘 당연히 어렵게 밀려 내려오니까 지금 이 시간까지도 그 어떤 매도의 후유증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여기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100만 원이 지지가 되느냐 아니면 이게 만약에 깨지느냐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죠.
100만 원에서 이제 지지가 된다라면 이제 고점은 단기적으로 나온 거예요. 이 153만 9천 원인데 그냥 뭐 편하게 생각한다라면은 요 150만 원. 그렇다면 150만 원과 100만 원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일정한 라인을 설정해 놓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2차 전지 쪽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냐. 그렇다면 에코프로가 하방을 잡고 진정이 돼야지 다른 쪽들도 이제 대반등을 줄 수 있는 흐름이니까 네. 뭐 오늘 저점 나와주고 내일 정도까지는 이제 조금 추스린 다음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뭐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일정한 롤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간들로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동안에 이제 움직이지 않았던 다른 것들이 좀 잘 올라와 주면 네. 뭐 적절하게 키 맞추기도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어떤 흐름들은 지난번과 같은 이렇게 극단적으로만 150개가 올라가고 나머지 2,000개 이상이 다 무너지는 그런 시장은 이제 안 되길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17% 하락을 하면서 결국 100만 원 선까지 현재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에코프로가 완전하게 하방을 잡을 때까지 조금 다른 쪽으로의 수급을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함께 남겨주셨는데요. 오늘 5호장 전략 키워드 1번으로 2차 전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키워드도 확인해 보시죠. 네, 두 번째는 금리 인상입니다. 모두가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시장이 이미 준비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소장님. 그렇습니다. 뭐 굳이 뭐 이건 뭐 키워드 2로 안 해도 그만인데 그래도 한 번은 짚고는 넘어가야 네. 되니까 이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이거죠. 파월 의장이 그동안 비둘기파의 모습을 보였다가 매파로 확 돌았다가 이제 다시 중립 정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뭐 노골적으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9월 추가 금리 인상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네. 이제 의미 있는 것은 올해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또 한번 천명을 했지만 경기 침체도 없다. 이렇게 그전에 뭐 옐런 재무장관도 계속 그 얘기는 했잖아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월가에서는 지금 마켓워치를 중심으로 해서 보면 원래는 내년 한 5월 정도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이 3월로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의미가 있고 지금 현재 9월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과 관련돼서는 뭐 한 28% 정도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그 확률 자체는 지금 미미하다. 앞으로 나올 지표들 이런 것들과 우리가 좀 연동이 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경기 연착륙 속에서 어떤 실적 호조가 지속되는 이런 세탁 쪽으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갖고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이벤트는 네. 이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여전히 반도체 쪽을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라든가 이제 경기 민감주 쪽들 아무래도 뭐 산업재 쪽의 대표적인 뭐 기계 업종이라든가 조선 업종 네. 이런 쪽에 이제 여러분들 치아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접근해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경기 침체 우리 시장을 참 위축시켰던 키워드인데요. 이제 마무리가 돼가는 국면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수익률 리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종목 사실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처럼 수익률을 많이 안겨줬던 종목인데 어제 기준으로 일단 포스코 퓨처엠은 조금 조정 장세에 들어간 것 같죠, 소장님?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우리 이 매직 솔루션에서의 이격도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께도 네. 강의를 통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잠깐 그림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 이제 그저께죠.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 다이아와 캔들과의 이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뭐 우리가 경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들 속에서 어저께 이렇게 이런 급등을 69만 4천 원에서 이제 여러분들께 사실은 7차 목표가 68만 원을 제시해 드렸는데 그게 단숨에 이렇게 가버렸단 네. 얘기예요. 이건 과열도 보통 과열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저께 이제 오전장까지 잘 움직이다가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렇게 이제 하락하는 이러한 네. 모습. 그리고 오늘 이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 느끼실 게 하나가 있어야 될 게 결국은 이 빨간 다이아와
그리고 캔들이 이제 맞닿는 자리까지 내려왔습니다. 뭔가 허공에 붕 떠 있는 건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아이가 아무래도 엄마 아빠 품에 안기면 포근함을 느끼듯이 그런 어떠한 모습이 이제 지금 5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뭐 8차 목표가 얼마입니다라고 저는 제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직전에 이 고점 때 69만 원을 얼마나 빠르게 터치하러 가느냐 아니면 네. 일정하게 65만 원 이상 또는 뭐 여기 현재 시점에서 50만 원에서 하단 잡고 움직여주느냐 그런 어떤 프램프 C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다음 종목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도 이렇게 상승으로 끝났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한꺼번에 다 매를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시점에서 이제 19% 이상 급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아와의 이런 이격이 아직도 벌어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오늘 뭐 오후까지 한꺼번에 무슨 뭐 20, 30% 급락이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것보다는 내일 정도까지도 한 번 더 하락하거나 아니면 꼬리 달아주는 모습이라도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역시 뭐 단숨에 뭐 3개월 만에 260%의 이런 급등을 보여주었고 5차 목표가까지 순식간에 그냥 돌파를 해버리는 모습인데 네. 6차 목표가를 제시하기보다는 역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직전에 고점 때 96,700원인데요. 뭐 9만 원대를 다시 또 얼마나 쉽게 갈 수 있을지 고려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는 게 좋겠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신규 공략은 자제하고 네. 여기서 이제 다시 또 대반등 주는 모습들이 나오면 일정하게는 또 이익 실현도 병행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제 오늘 사실 조금 급락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목표가로는 우리가 기존에 이미 도달했었던 고점을 돌파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자라고 해주셨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아직까지도 이격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까지도 추가 하락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투자에는 유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노하우를 모아서 이번 주 주말에 드디어 또 수장님의 강연회가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를 찾는 법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매직 솔루션을 통한 방법이죠. 그렇죠. 네. 제가 마침 무슨 뭐 조정을 예견을 해서 이번 일요일날 특집 방송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었는데 네. 좋은 분위기 속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외에 어쨌든 제가 월요일부터 이제 안내를 해드리고 있죠. 이번 주 일요일날 여러분들 많이 또 2차 전지 관련해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되고 또 이러한 급락을 이용해서 없었던 분들이 네. 공략할 수 있는 또 가격과 타이밍이 그렇죠. 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매직 솔루션으로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어떠한 종목들을 어떤 포인트에서 공략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 같이 공부하는 시간 이번 일요일 날 저녁 7시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입니다. 여러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강연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또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료문자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비중 담아서 보내주시면은 수장님과 함께 방송 통해서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참여 코드는 0909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매직 솔루션 7일권 무료로 받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소장님 강의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항상 극단적 쏠림 현상은 우리가 조심하자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죠.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거고요. 또 중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2차 전지주들의 고공 행진 속에서 극단적으로 다른 모든 종목, 업종들이 소외됐던 그런 흐름이 어제는 주도주가 무너지니까
갑자기 같이 다 무너졌지만 오늘은 나는 너하고 틀려. 난 그동안 올라간 게 없잖아. 오히려 괜히 더 많이 빠졌어. 하면서 대반등 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떻게 보면 연초에 포스코 퓨처엠 그리고 바로 4월 달 이제 상반기를 앞두고 1, 4분기 지나면서부터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추천했던 배경도 여러분들 같이 한번 보면서 우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월 첫째, 제가 첫 방송 16일부터 투코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18일 날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색깔이 약간 좀 변색이 됐네요. 예. 자, 그러면서 이런 269% 고점 대비한다면 이런 수익률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포스코 퓨처엠은요, 크게 보면은 두 번에 걸친 급반등이 연출되는 그러한 시장이었습니다. 연초에 여러분들 쉽게 이러한 상승 흐름들 잘 나왔고요. 그리고 일정하게 박스권을 형성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랠리가 가파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항상 시장은 완만하게 올라갈 때는 그게 오히려 아름다운 겁니다. 얼마나 급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빨리 달려가고 싶은 거죠.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의 후유증이 일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거고. 자, 이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목표 상단이다 또는 목표가다 아니면 조정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과정들을 보시면 사실은 연초에도 여러분들 이와 같은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상승 흐름이 잘 이어져 오다가 4월 달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고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같이 보였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반등 한번 주었고 횡보한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랠리가 급하게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시그널까지 나와주면서 여러분들이 1월 19일 날 추천했을 당시에 269%, 그리고 7월 17일 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기준으로 했을 때도 70%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이러한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격은 계속 벌어졌다는 얘기죠. 이 다이아와 시그널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어떤 위험을 대비할 수 있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캔들하고 같이 놓고 본다라면 결국 어떠한 모습입니까, 여러분들? 여기 구간은 뭐 큰 의미가 없는 구간이었죠. 이렇게 여러분들 이 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렇게 많이 이격이 벌어졌습니까? 기본적으로 두 칸 이상 벌어지는 흐름들이 나오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세 칸, 네 칸까지 여러분들 이격이 다이아와 캔들과의 주가의 위치죠? 벌어져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조정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밀려 내려오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다이아에 근접하면 할수록 오히려 편안함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는 칼날이 오늘까지도 현재 이 시간에 보여주고 있는데 무조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 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 우리가 인터내셔널도 한번 보겠습니다. 4월 달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종목이고요. 제가 4월 26일 날 말씀드릴 이 시점이 시장이 단숨에 100포인트 이상 급락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저베타 종목군으로서 포스코 그룹 쪽에서 안정적인 이익성장세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러한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여러분들께 시장의 어떠한 급등락에도 조금은 저베타 종목으로서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까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고점 기준으로 본다라면 264%의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죠. 편입하고 다소 좀 지루한 이런 행보를 보이다가 완만한 상승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러분들 다 이렇게 급등하면서 고수익이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던 겁니다.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보였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말이죠. 자, 6차 목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고점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빨리 회복해 주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다이아와 시그널만 놓고 보니까 이격이 크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거래까지 실려주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제가 4월 26일 날 말씀드리면서 고점 대비 264%. 이 고수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 질수록 매수보다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 자리였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신규 공략을 하실 분들은 이렇게 꼬리까지 달려주고 있고 계속 밀렸잖아요.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내려올 때까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이제 주가가 일정한 박스권 횡보에서 놓여지고 움직여줄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많이 올라간 종목을 여러분들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추격 매수를 하더라도 해야 될 자리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한눈에 매직 솔루션에서 아, 이렇게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으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렇죠? 이렇게 많이 벌어져 있으면. 그리고 기다렸다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러한 요령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요 매직의 의미에 대해서 1, 2, 3, 4, 5번 MAGIC 그리고 바로 크로스 요 교차 사이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여러분들께 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우 이론과 관련된 부분들. 자,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어떤 강세 시장과 이렇게 약세 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동 평균선의 움직임들도 이렇게 완만하게 하다가 고점 찍고 다시 또 내려오는 이런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겠죠. 이러한 과정들 속에서 일정하게 횡보할 때 매집을 하는 거고 으쌰하고 올라오는 시점들이 되면서 강세 구간으로 진행이 되면서 과열과 분산의 어떤 패턴들을 보여주고 이제 하락의 공황의 흐름 다시 완만한 침체 이후에 상승을 시도하는 이런 사이클을 계속 반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이제 업종 종목별로 이 크로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보신다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현재 순환 모형과 투자자별의 패턴들을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어디에 속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매직 솔루션에 빨간 다이아, 파란 다이아 교차가 되고 크로스가 되고 사이클이 형성이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건데 무슨 우리가 뭐 버핏처럼 뭐 가치 투자는 아닐지언정 주가 바닥에서 매수를 시작하고 상승 시에 매수 보유하고 본격적인 상승에서 보유하면서 일정하게 정점. 우리는 이것을 뭘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격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이익의 성장성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도 있겠지만 일정하게 이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매도를 완료하는데 거꾸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 오히려 주가가 바닥일 때 대규모 손실을 보면서 이탈을 한다든가 그리고 남들 주가가 서서히 관심을 갖고 그럴 때 무관심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이제 막 뒤늦게 쫓아가서 매수 시작하고 정점에 어떤 다다르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달려드는 포모족의 현상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절대 그러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설프게 또 하락했다가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렇죠? 여기서 손절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 어제 꼭지, 그제 막 사다가 이렇게 하락하고 나니까 또 공포에 질려서 그렇게 사고 싶었던 주식 더 겁나서 도망가고 못 사고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말이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감안을 하면서 데이트레이딩 해봐야 어느 구간에서든 결과적으로 2% 3% 먹은 것 같지만은 무한 손익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이러한 것들은 자제해야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매직 솔루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일주일 무료 체험이라도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노란톡에 입장하시면 드리고요. 이번 일요일 날 저녁 7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제2의 에코프로, 제2의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것들을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발굴하면서 공략해 나갈 것인지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투자 정보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후가 되고 코스닥의 낙폭은 조금씩 줄여져 가고 있습니다. 또 오늘 양시장에서 기관이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각을 기준으로 여러분들께서 신청 보내주신 상담 하나하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상담은 위메이드입니다. 매수가는 43,000원이고 비중은 30%라고 하는데요. 위메이드는 위믹스 관련 그리고 오너리스크 관련해서 주가가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쭉 보여왔던 종목이었죠. 뭐 고점 대비는 너무 저점으로 내려와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한 구간일까요? 이거는 사실은 네. 한 달 전에도 제가 진단을 해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신지 아니면 또 다른 분께서 오셨는지 네. 그때 그냥 뭐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네. 빨리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나름대로 조금이라도 건지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금 뭐 43,000원에 매수 30% 지금 뭐 9,000원 뭐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근데 극단적으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제가 뭐 여기서 뭐 기술적으로 보면서 뭐 얼마까지 올라올 것 같고요. 이건 뭐 의미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뭐 빨리 탈출하시는 게 이제는 43,000원을 잊으셔야 됩니다. 현재 가격이 9,000원이다. 내가 이 9,000원에 얼마구나. 그렇다면은 이거와 비슷한 가격대에 있는 뭐 성장의 모멘텀이 있다든가 아니면 뭔가 실적이 뒷받침 돼준다든가 수급이 몰려든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교체에 들어가는 이러한 전략이 훨씬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지금 구간에서 그냥 빨리 손절을 하시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그래도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5.8% 정도 상승하면서 36,4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루닛이고요. 현재 16만 5천 원이 매수가 그리고 비중은 30% 보유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루닛은 뭐 AI 의료 관련해서 올 초 대비 사실 폭등한 종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부장님. 네. 이 16만 5천 원의 비중 30%를 매수하신다는 용기도 대단한 거예요, 사실. 잠깐 네. 그림을 좀 한번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종목을 이 빨간 다이아가 시작이 되는 요 5월 달이라든가 아니면은 점점점 빨간 다이아가 강화가 되고 있는 요 6월 달 요럴 때 매수를 하셔가지고 점점 빨간 다이아가 이제 약해지거나 그리고 선으로 바뀌고 있는 요런 구간에서는 이익 실현하거나 매도를 하고 나오시면 되는데 이 위치를 한번 여러분들 캔들로 볼까요? 여기 얼마나 좋습니까? 요 8만 원 자리도 있고 요 7만 원대도 있고 5만 원대도 있고 그런데 왜 이 16만 원대 들어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전히 어떤 그 실적단 성장 이런 모멘텀은 남아 있습니다. 단기 과열을 보였던 이 모습 속에서의 기간 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유지가 돼주려면 결과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직전에 흔들렸던 요 저점의 자리들, 이러한 자리들이 이제 지지가 돼야 되는데 요 라인이 한 15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5만 원 정도에서부터 지지가 되는지를 보고 다음 자리는 이제 20만 원이 이제 저항으로 작용이 되겠죠. 이 자리가 돌파가 되면 또 한 단계 레벨업 되는 거니까 15만 원이 이탈이 되면 손절, 20만 원 근처 가면 익 실현.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15만 원 선 만약에 뚫고 내려가면은 손절 구간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또 20만 원 선에서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돌파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해 달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화솔루션이고요. 매수가가 49,900원, 비중은 15%라고 합니다. 한화솔루션 실적 발표가 됐네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는 올랐고 영업이익이 29% 정도 전년 동기 대비는 내려온 상황입니다. 현재 구간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아쉽죠. 뭐 아주 엄청난 이제 다시 분할 상장되고 나서 네. 좋은 그림을 기다릴 줄 알았는데 그때 잠깐 뭐 분위기 좀 좋았다가 지금 이제 완전히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장기간에 걸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안 좋은 것이요. 네.
이 박스의 하단부라고도 할 수 있는 요 4만 원을 또 이탈하려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네. 이렇다면은 이건 한 단계 잘못하면 레벨 다운될 수 있거든요. 물론 잠시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일이라든가 다음 주 초반까지 4만 원을 만약에 확실하게 회복을 못 해주면 저는 과감하게 하나 솔루션도 여러분들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 아주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49,900원 요 자리들이 또 강한 박스의 상단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만약에 돌파가 안 되면 네. 제일 좋은 거는 4만 원은 지지가 돼주고 뭐 한 4만 한 7, 8천 원 정도까지 뭐 조금 뭐 매기가 이전이 되면서 올라오면 매도하시면 되는데 아주 중요한 자리에 지금 놓여져 있다. 예, 그리고 횡보를 해주고 있는데 빨간 다이아로 전환도 안 되면서 네. 상승의 모멘텀도 아직 없으니까 절대적으로 위험관리의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5% 정도 좀 하락폭이 나오면서 결국 4만 원 선은 무너졌는데 예, 오늘 마감 때까지 4만 원 선 지지라인 여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해 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미래 나노텍이고요. 매수가가 27,322원, 비중은 30%라고 합니다. 최근 뭐 리튬, 전고체, 이 핫했던 키워드들은 다 달고 다녔던 종목인데 주가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얘도 모양을 보시면은요. 뭔가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다가 네. 최근 들어서의 모습은 5월 말부터 이제 횡보 구간 속에서 뭔가 반등 시도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매수의 힘이 약하죠. 다이아도 여기 시작할 때 지난 2월 달 연초에 그런 움직임들에 비하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매도의 압박이 이제 커지는 거죠. 아직은 이 박스권에 놓여져 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역시 지금 현재 보면은 한 2만 1천 원에서부터 2만 원이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만 원은 쉽게 못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지금 뭐 2만 4천 원대 놓여져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늘 거래가 좀 그래도 만약에 진정이 돼주고 내일 되돌리는 파동이 연출이 돼준다면 30% 비중 많습니다. 한 2만 한 6, 7천 원 정도 만약에 온다 그러면 네. 50% 이상 정리해 주시고 그걸 돌파하고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한 3만 한 2, 3천 원 정도의 이익 실현하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2만 6천 원, 7천 원 선이 도달이 된다면은 이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도 함께 진행을 해 봤습니다. 추가적으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혹은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 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 정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코드 0909 입력하고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수현님께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선물이 있죠. 매직 솔루션 7일 무료권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화면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 정말 어려운 한 주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 픽해주신 종목들은 여전히 놀라운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오늘 추가적으로 AS 도와드릴 종목 5개 선정해서 여러분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종목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추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37,800원 선까지 올라섰네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스페타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께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네. 7차 목표가 4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드렸는데 아직 거기에는 도달하지 못했죠. 4만 3,300원까지 갔다가 이틀째 이제 흔들리고 오늘 이제 또 강보합권의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얄미울 정도로요. 이렇게 이격을 아주 네. 잘 조절해가면서 상승 흐름이 지난 5월 이후부터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열의 징후를
본인 스스로들이 알아서 이렇게 마치 제 방송을 보면서 핸들링 하듯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이제 조금 상승의 동력이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 PCB 쪽이라든가 이런 쪽들도 좀 흔들렸던 흐름에서 무너지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엔비디아의 수혜주인데 엔비디아도 요즘은 조금 탄력도가 좀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나 뭐 목표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 또 DDR5 쪽이라든가 또 뭐 삼성전자조차도 HBM 확대를 하겠다. 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업황 자체는 큰 문제가 없다.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홀딩하셔도 이제 괜찮은 거고, 단기적으로는 뭐 요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되는 그러한 시점들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면서 다음 목표짜리 45,000원 제시드리는 것까지 한번 대응을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이스페타시스 워낙 업황 자체는 좋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관점이 유효한 구간이고, 신규 진입자분들은 빨간색 다이아가 출현하는 기준으로도 들어와 주시고, 목표 주가로 지금 45,000원 선 다시 한번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처음 제시해 주시고 무려 현재 3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함께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미반도체 볼까요, 소장님? 네, 사실 HBM의 뭐 최대 수혜 종목이다 이렇게도 이제 분류가 되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뭐 10%도 안 되니까 네. 영업이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겠느냐 이런 논란도 있는데, 어떤 하나의 산업의 트렌드 방향이거든요. 그런 어떠한 것들이 이제 시장에도 반영이 되고 그 기업의 어떠한 성장의 모멘텀에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돼주냐, 그렇기 때문에 멀티플이 자꾸 높아지는 건데, 자, 한미반도체에는 한 가지 딱 걸림돌이 있죠. 바로 8월 1일 날 투자 경고에서 해제가 되려면 네. 그냥 이 가격대에 있어야 돼요.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대주주가 대표이사가 뭐 41,600원 평단을 중심으로 해서 10억 원어치 매수했다라는 것들이 나와가지고 51,000원을 넘어가는 이러한 모습도 연출이 됐지만, 어제도 흔들렸고 오늘도 이렇게 뭐 삼성전자도 더 확대를 하겠다 HBM 쪽으로 나오니까 이제 움직여주는데, 뭐 누가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횡보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내일 뭐 요 정도 움직이고 응축됐던 힘들이 이 정도 한 4만 한 7, 8천 원만 종가상으로 넘어가지 않고 네. 잘 유지가 돼준다면 투자 경고 해제가 되고 바로 어떤 랠리도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는 뭐 4만 1천 원, 2천 원, 3천 원 흔들릴 때마다 조금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십시오라고 강조드렸는데, 아직은 뭐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네. 이런 관점에서 55,000원, 5차 목표가까지 당연히 홀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5차 목표가 55,000원 선으로 다시 한번 제시해 주셨고요. 8월 초까지의 움직임 함께 팔로우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종목 함께 보시죠. 제우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한 달도 안 돼서 뭐 6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 21일 날 여러분께 말씀드리면서 59%의 수익률. 지금 모양 보시면요. 이거 역시 이렇게 모든 주가라는 것은 결국은 우상향을 하고 빨간 다이아가 잘 가는데, 이런 이격들을 좁히면서 간다라는 게 더 좋은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뭐 그리스 로마 신화의 최고의 신 제우스인데 이름 그대로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다. 4차 목표가 58,000원까지 당연히 홀딩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또한 지속적으로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정말 이데일리 상반기 최고의 수익률 베스트 전문가다운 수익률을 다시 한번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 저녁 7시에 소장님과 또 강연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제2의 에코프로 찾는 방법 알려주신다라고 하니까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강연의 정보들 그리고 추가 자료 정보들 모두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장님과는 도움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